고구마만 한 가득이었던 7회와 8회가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9회에선 당하고만 있던 지선우의 반격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9회 예고편을 통해 보는 뇌피셜 시나리오, 지금 만나보시죠. 드디어 많은 분들이 바라던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지선우와 김윤기의 연애 시작인데요. 예고편에선 식당에서 지선우와 김윤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김윤기와 일정 선을 지키던 지선우가 드디어 마음을 연 듯합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는 아들 준영입니다. 예고편에서도 김윤기가 지선우 앞에서 준영이를 쓰다듬는 장면이 나오죠. 준영이는 6개월 전부터 김윤기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부모님 이혼이 본인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윤기는 힘들어하는 준영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고, 준영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 주는 김윤기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이렇게 아들을 도와주고 또 자신을 이해해 주는 김윤기의 모습에 지선우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듯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이태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이태호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불과 얼마 전 지선우가 보는 앞에서 여다경과 진한 키스를 날려줬던 그가 말이죠. 애 혼자 두고 뭐 하는 거냐고 따지는 이태호. 하지만 지선우 옆엔 역시 김윤기가 있었죠. 이제 그쪽 아내 아니니 상관 말라는 멋진 멘트와 함께 사라집니다. 이태호는 정말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멘트를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다경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여다경 입장에선 이태호의 진심이 어찌됐든 이미 헤어진 전 부인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못마땅해하는 한마디로 질척대는 모습으로 비춰졌겠죠. 여기서부터 여다경의 이태우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앞서 나가면 이 식당에서 이태우와의 만남과 김윤기와의 스킨십이 모두 지선우의 계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8회에서 지선우는 여다경에게 넌 이태우를 아직 모른다면서 조심해라. 너도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조심해란 말, 왠지 이태우가 다시 바람피도록 만들어 볼 테니 각오하는 게 좋아.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태호와 여다경이 찾는 식당으로 찾아가고, 김윤기와 좀더 과감한 스킨십을 펼쳐서 여다경의 멘탈을 흔드는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됩니다. 여회장은 누군가와 만난 자리에서 김윤기의 칭찬을 합니다. 아마 병원 이사장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당초 여회장은 이태호에게 지선우의 부원장 자리 박탈 임무를 맡겼었죠. 하지만 무능력한 이태호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본인이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회장은 이태호가 밀고 있는 국민밉상 설명서 대신 김윤기를 추천하는 그림인데요. 이 부분에서 벌써 이태호는 여회장의 신임을 조금씩 잃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윤기가 이사장의 아들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윤기가 이사장 아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사장 아들의 힘으로 도와주는 김윤기보단 지선우를 도와주는 일반 의사 동료 김윤기가 훨씬 더 어울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태호의 왼쪽 눈가에 김치 싸다구, 아니, 누군가 싸운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김윤기가 준영이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의 옷과 같은 옷인 것으로 볼때 김윤기와 한판 붙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김윤기가 먼저 주먹을 내밀 것 같지는 않죠. 아니면 이태호가 박인규에게 또다시 갑질 행세하다가 한방 얻어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누구한테 맞든지 이태호가 시원하게 한방 맞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는 지선우와의 통화에서 우리 문제의 여다경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분노합니다. 예고편 중간중간 여다경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볼때 지선우는 여다경에게 투트랙 작전을 세운 듯합니다. 이태호가 전 부인에게 질척거리는 모습을 보게 하는 동시에 이태호의 그간 만행을 조금씩 흘리면서 여다경의 이태호에 대한 믿음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계획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을 통해서 본 9회는 그동안 답답했던 상황에서 조금씩 지선우가 활로를 찾는 모습이 나올 듯합니다. 어느덧 반환점을 돈 부부의 세계, 벌써 금요일 밤이 기다려지네요.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세요.